말해줬는데 뭘 또 물어보고 있어? 생각을 하지 마. 아, 울어요. 돈도 없고 땀도 없대요. 아, 나 이만큼 있다. 엄청나게 큰 운이 왔다요. 걱정하지 마세요. 한참부터 지금 힘들다. 도화살을 가진 사람의 관상과 사주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. 네. 흔히 알고 있는 게 도화살이 있으면 인기가 많다. 이렇게 알고 계신데 이건 혹시 그럼 사실인가요? 네. 인기라는 게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런 걸 좋아하는 살을 타, 그러니까 그런 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도화살이 있는 거죠. 그러면은 도화살이 별로 없는 사람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있습니다. 많이들 요새는 손님들이 다 아세요. 오시면 나비 부적 해달라고. 나비 부적이 뭐냐면 그런 살을 올리는 거예요.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향수도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성한테 뭐 몇 초 안에 뭐 향으로 인해서 이성을 끌어다닐 수 있다 뭐 이런 향도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것처럼 부적도 다른 것보다도 강하죠. 아무래도 할 수 있어요. 예, 부적이 있어요. 나비 부적. 요새는 많은 분들이 아세요. 그래.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나비 부적을 좀 사용을 하면은 도화살이 올라가는데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변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. 근데 그런 혹시 끌어들이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? 나비 부적을 사용했을 때? 그런 거죠.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네. 예를 들면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이 있는 둥 많은 둥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무리해서 보면 이거예요. 내가 이 사람이 부적을 갖고 부적을 이 어떤 선생님한테든 부적을 갖고 와서 내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나 이거 진짜 남자들이 좋아한다 그랬어. 나 이거 하고 다녀야지. 근데 그게 또 맞는 분이 있어요. 네. 맞는 분이 있기 때문에 평범하게 생기신 분이 정말 화려하게 생기신 분처럼 단번에 인기를 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. 아니라 무리에 섞여 있음에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던 평범한 무리 속에서 조금은 도드라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런 말 그런 쪽으로 풀어가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쪽으로 한 번에 확 내가 이성을 끌 수 있다 이런 것보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. 기회를 얻을 수 있다.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뭐 부적이나 네.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비방을 했을 때 확 일이 풀리진 않지만 천천히 올라가는 형식의 그런 뭐든지 그래요. 부적이나 구시나 치성이나 답답한 게 뭐냐면 빨라야 돼. 당장 빨라야 돼. 그러면 안 돼요. 좀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좀 기다려주시는 부분도 있으셔야 되거든요, 손님들이. 근데 그런 게 없어요. 저희가 열심히 여기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빌어드리면 뭐해. 1, 2주 안에 그 결과가 안 나오면 벌써 그 마음이 떠버리는데 그러면 성불이 없어요. 절대 없어요. 그냥 믿어야 되면 믿는 거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. 그래서 갖고 오셔서 지니고 다니시면서 그런 기운을 더 끌어다니시라고 부적을 해드리고 구슬 해드리고 또 좋은 거 나쁜 거 다 받아들이고 나쁜 거면 피해가고 좋은 거면 빨리 받아라 그런 의미에서 부적이 다 처방이 되는 거예요. 모든 선생님들이. 네. 그럼 선생님 말씀은 단기간에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해결되는 일은 많이 없다. 근데 어디 가서 뭐 이거 바로 하면 바로 저기 끌어. 이거 없어요. 절대 없는 거죠? 절대 없어요. 제 기준에는 네. 절대 없어요. 그런 거는. 그런 거 절대 없어요. 네.